전남의 한 농협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문내 농협입니다. 이달 초 직원 3명의 담당 업무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금융 업무를 맡아왔던 직원이 주유소와 마트 구매 담당으로 전보 발령났습니다. 또 대출 업무를 맡아왔던 직원은 7개월 만에 예금 담당으로 업무가 변경됐습니다. 노조는 통상적인 업무 배치가 아닌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적극 참여한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됨으로써 노조 활동을 적극 참여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측의 압박용 부당 인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은 업무 다양화와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정당한 인사 조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법정 수당 미지급과 직원 외이 등에서 나오는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조합원들이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안군과 해남군 등에서도 노사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유사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빈발하자 노동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